있어요. 그리고 네. 나는 동쪽을 보고 있는데 서쪽에서 요란이 소란스러워지게 들리네. 그러면 그 라디오에서 말씀하셨던 거 배우님이 아니에요. 그 그런 건 몰라요. 그저께 아니 정상적인 시각으로 보시면은 아니 그분이 조선 의원이 뭐 저기 뭐 정치 신인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됐어요. 아세요? 혹시 그 뒤로 배현진 의원이랑 연락을 할 이유도 없고 됐어요. 그냥 저기 전부 다들 그 이성을 가지고 사안을 바라보면 답이 나옵니다. 배 의원님께서 녹취록 공개하시면서 친윤계 의원님들께 좀 내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아니 이걸 왜 친윤 뭐 비윤해요? 아니 이게 친윤의 문제야. 친윤 아니야? 아니 뭐 친윤 비윤. 그러니까 친윤끼리 갈등이 좀 아 친윤끼리 갈등이 아니라 그 무슨 아니 왜 그렇게 사안을 확대해서 그래요? 됐습니다. 언니 그럼 배현진 의원님 그 페이스북 올리신 거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시거나 따로 입장 표명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예.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말을 섞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고요. 그럼 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실관계는 정확히 어떻게 봐야 되겠죠? 아니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니까 거기에 내가 거기 무슨 저기 부적절한 말을 했어요. 내가 말한 거하고 다른 게 있어요? 예? 그 앞전에 뭘 했어요? 안 한다 했죠? 네. 그 확인된 건 그거 하나잖아요. 아, 안 한다 했구나. 이게 전부 다 아닙니까? 됐으니까 좀 하시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다 불출마 선언을 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녹취까지 공개하며 직격했습니다. 배 의원은 오늘 SNS에 이철규 의원 이분 참 힘들다며 그렇게 오랫동안 수차례 참아주고 대신 욕먹어줘도 반성이 없으시니 도리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부터 라디오에 제 이름이 등장했다기에 뭔가 봤더니 벌써 기사들이 나고 있다며 이철규 의원에게 제가 원내대표 출마를 권유해놓고 페이스북에 딴소리를 했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철규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래부터 원내대표 출마 생각이 없었다면서 그런데 자신에게 악역을 맡아달라며 사실상 출마를 권유해놓고 나중에 논란이 되자 공개적으로 출마해선 안 된다며 말을 바꾼 이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중에 몇몇 분은 해야 된다고 악역을 맡아달라고 저에게 요구한 사람이 계셨죠. 그러니까 제가 아니다. 이 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저런 식으로 마치 제3자가 또 엉뚱한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말씀하실 땐 조금 당혹스럽기 그지없어요. 이를 두고 진행자가 혹시 배현진 의원을 언급하는 거냐고 묻자 이 의원은 즉답을 피하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혹시 배현진 의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기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미 추측할 수 있는 분들이 제가 이 제 말에서 답에서 추측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이따 방송 보세요. 이를 두고 배 의원은 이철규 의원은 베테랑 정보영사 출신이라며 저런 식의 애매모호한 대답이 어떤 오해를 낳고 기사를 생산시킬지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과 자신의 지난달 26일 통화 내용까지 공개하며 단언컨대 이 의원에게 원내대표를 권유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래? 네. 다치세요. 그래 맞아. 그러면 저게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왜냐하면 저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한테 아직도 국민들이 쏟아붓고 싶잖아요. 다 해소가 안 된 상태고 해답이 지금 뭐가 없는 상태인데 그게 아마 그 모든 비난과 화살이 그 혼자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그걸 좀 배 의원은 원래 통화 녹음 기능을 쓰지 않지만 지난 시간 이철규 의원에게 여러 차례 앞뒤 다른 상황을 겪고 진저리를 쳐 통화 중간부터 본능적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코너에 몰리면 만 가지 말을 늘어놓으며 거짓을 사실로 만들고 주변 동료들을 초토화시키는 나쁜 버릇 이제라도 꼭 고치셨으면 좋겠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배 의원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선거를 한 주 뒤로 미룬 데 대해 당선인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보들의 정견을 들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초 오늘부터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었지만
아무도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으면서 선거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고. 이른바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의 출마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당내 눈치 싸움도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나온다고 하니까 친윤계 어떤 강한 스크럽을 의식하고 소신 못 펼치는데. 총선에 패장을 내세우냐고 지적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 설이냐고 한 김태흠 충남지사에 이어 유력 당권주자인 나경원 당선인도 이철규 추대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철규 의원 단독 출마, 단독 당선 이런 모습은 당에 건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같은 친윤계로 통하는 배현진 의원조차 이번 선거에 가장 큰 책임자라 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이 의원의 불출마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당내 기류가 뒤집히면서 일단 이철규 원내대표설은 자연스레 수그러드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당장 뚜렷한 새 인물도 없어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